유명인으로 산 지 어느덧 언제 처음 방송 나왔지? 유명인으로 산 지 어느덧 두 달.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갈지. 눈 온다고 친구들이 계속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아직 집에 안 나왔어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오늘 일어나자마자 청소를 졸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방이 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다용도실 이렇게 집이 있는데 안 치운 데가 없어요. 살 많이 빠졌지. 졸라 빠졌지 살. 근데 청소는 여러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청소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집이 넓어지면서 점점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특히 이제 예전 집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 색깔이 일단은 그 누르스름한 그 갈색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뭔가 먼지 같은 게 쌓여도 그렇게 티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이사한 집은 거의 다 하얀색이야. 바닥도 엄청 밝고 이래가지고 이제 머리카락 좀 나오고 뭐 털 나오고 이러면은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더 부지런하게 치울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청소는 3일에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인생 꿀팁 알려드립니다. 청소를 제때제때 하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 물론 매일매일 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하는 거는 병적인 거예요. 매일매일은 설거지 하세요. 빨래, 설거지 이런 거 매일매일 해주는데 집 대청소, 대청소는 2주에 한 번. 그 약간 대청소 말고 중청소 있죠, 중청소. 중청소는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밖에 눈이 온다고 또 제 친구가 또 제보를 계속 해주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차피 좀 이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제가 확인할게요. 네. 아 묘지 너 매일매일 치워. 근데 넌 고양이를 키우잖아. 네. 중청소, 소청소, 중청소, 대청소. 소리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오늘 잠 진짜 푹 잤거든요. 서리 앨범을 거의 다 만들어서 엄청 막 몰아서 작업을 한 다음에 오늘 이제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이라 그냥 누워서 잠을 스트레이트로 한 뭐 얼마 잤지? 근데 얼마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6시에 일어났나? 6시에 잤나? 여튼 대략적으로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자고 일어나서 그냥 진짜 일어난 상태로 청소를 그냥 쭉 했어요. 빨래 막 그 알죠? 그 흑백이랑 그 색 있는 거 따로 해야 되는 거 그거 다 따로 해가지고 세 번 돌리고 뭐 다 했는데 바닥도 한번 쓸고 그리고 밥 딱 먹고 제 몸을 청소했죠. 이제 화장실 가서 따뜻한 물로.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된 것 같다. 지금 굉장히 보람이 차고 기분 좋습니다. 이 상태로 나 혼자 산다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나 혼자 살지 않아요. 나 혼자 살지 않고 디젤도 막 불시에 찾아오고 친구들 많이 불러가지고 놀아가지고 참고로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집에서 노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 연락 주세요. 저를 섭외하시면은 디젤 사은품으로 딸려옵니다. 고양이가 없어요 지금. 고양이가 없고
왜 없습니다. 네. 질문 좀 받아볼까요? 검정 반팔티가 몇 장이신가요? 검정 반팔티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만 6장이네요. 지금 입은 거는 검은 맨투맨이고, 맨투맨까지 합치면은, 한 10장 되나? 그리고 그, 네오크리스천 그 검은 티가 집에 한 5장 있고, 왜 5장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장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검은 옷은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모르겠는데, 검은색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모폴라까지 합치면은 또, 한 3벌 더 있으니까. 형 못생긴 거 인정하죠? 내가 뭐, 날에 따라서 얼굴 좀 달라. 남이 나한테 못생겼다니까 기분이 나쁘네. 너도 못생겼어. 본인이 잘생긴 거 아나요? 야, 얼굴이 날에 따라 달라요. 네. 부금 아마존인가요? 아니요, 이거 보금은 뭐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진짜 특별 상을 드릴게요. 이 노래 이 제가 지금 트는 믹스셋이 뭔지 아시는 분한테는 제가 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제가 고3 때 받아놓고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노래인데 이게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플레이어 사이에서도 이 믹스셋을 아니 이 믹스셋 아는 사람은 많이 있겠다. 어쨌든 뭐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비트메이커의 믹스셋입니다. 네. 이사 갔냐고요? 아니요. 무슨 상? 모르겠어.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허성현씨가 물어보셨네요. 우리 귀여운 성현이. 평양냉면 정말 좋아합니다. 제 어렸을 때 냉면의 기억은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고기 먹고 나서 먹는 그 함흥냉면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평양냉면이 없으면은 못 사는 몸이 돼버렸어요.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거의 제가 면 요리는 다 좋아하는데 평양냉면은 그 중에서 지금 약간 신흥 강자죠. 저한테 약간 슈퍼루키. 맛있죠 평양냉면 당연히. 아 제가 평양냉면 이런 거 못 만들고 제가 냉라면 이런 거 만들어요. 냉라면 뭐 네, 냉라면 만들 줄 압니다. 집 청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끝났나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 아니어가지고 쓰레기만 못 버리고 있는데 그거 버리면 끝나요. 오늘은 잘생긴 날인가요? 못생긴 날인가요? 못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못생기지 않았다는 게 오늘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오늘보다 더 못생긴 날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거울 보면 이제 씨발 어떻게 살라 그러지? 이 생각이 드는 그 날들이 있고 어느 날은 뭐 괜찮네 약간 이렇게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 보시는 그게 다르잖아요. 네. 아,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네,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어차피 그거 뭐, 또 언제는 그지 않을 수 있으니까. 즐겨야지.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은 일. 일단은, 올해 안에, 보다는 제가 쇼미더머니 나오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방송 나오고 라이브 방송 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아직 못해요. 근데 곧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곧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기대를 왜 하지?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할 때 저도 너무 뿌듯해서 자랑을 할 것 같아요. 네.
피처링 받고 싶은 아티스트 있나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아티스트 분들 다 저도 좋아합니다. 뭐 누구든 뭐 페이 맞고 뭐 얘기 맞고 하면은 그냥 다 작업할 수 있어요. 뭐 저한테 피처링 부탁하실 분들은 제가 그 인스타 피드에 메일 주소 올려놨거든요. 그 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제가 답장을 해서 한번 잘 얘기를 해봅시다. 뭐 안 되면 뭐 다음에 작업하면 되는 거고, 싸가지 없으면 제가 답장을 안 드리는 거고. 요즘 작업한 거 있지. 서리 앨범 약간은 스포해줄 수 있나요? 서리 앨범 그냥 졸라 랩이에요. 랩 가짜 래퍼들 때려 패는 랩 앨범. 졸라 패고 패고 패는 랩. 쇼미2보다 더 때려박는 랩. 개소리 개드립. 싸가지 없는 래퍼 4명과 싸가지 없는 비트메이커 둘의 싸가지 없는 앨범 2월에 나옵니다. 언텔과의 관계. 언텔은 일단 저를 잘 따라요. 네. 그리고 언텔 말로는 뭐 걔가 뭐 저보고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뭐 입에 걸린 소리는 전 안 믿고 뭐 저만 보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저를 되게 좋아해주고 리스펙해주는 동생이죠. 고맙죠. 네. 오늘의 요리는요, 샐러드 채소 믹스를 제가 쿠팡에서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새우랑 마늘 약간 간장에 볶아가지고 태운 다음에 위에 얹어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참고로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채소를 많이 먹었을 때 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채소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드시라고요. 뿌리 저스티스 파트 커버한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뭐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막 래퍼들 그 뭐 퍼가가지고 막 정보 퍼가가지고 구독자 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올렸을 거예요. 네, 그거 보시고 네 한번 오세요.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거의 요즘 모든 정보들은 유튜브에 있어요. 네이버 이제 믿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네이버 써. 근데 나는 이미 구시대적인 사람이라 네이버를 먼저 검색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유튜브로 검색한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막 뭐 생닭 잡내 빼는 거 알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너무 불필요한 정보들 많이 나와서 참 불편하다, 이거 참 찾기 어렵구나 했는데 유튜브 치니까 나오더라고. 생선질 막 이런 것도 다 유튜브에서. 헌터팡님과의 콜라보레이션 누가 먼저 연락하셨나요? 사실 먼저 러브콜 던진 건 저죠? 제가 뭐 어디 인터뷰에서 제가 뭐 했냐, 그 뭐 나 의외로 헌터팡의 팬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헌터팡님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춤이 끝나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했죠. 아마 곧 유튜브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옆머리 몇 밀리미터이시나요? 3mm요, 3mm. 그래서 지금 조금 자란 건데 3mm로 하면은 거의 살색이에요. 제가 6mm를 못 참아요.
무슨 골든과 무슨 관계, 미란이야 무슨 관계, 머시베놈이랑 무슨 관계, 그냥 다 동료 아티스트입니다. 좀 끝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인기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기가 많나? 뭐 많지, 저 예전보다 많죠.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가능한 오래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뭐 원래 인생은 하이와 로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기분도 그래요. 사람이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어요. 언젠가 또 그렇게 되겠지. 다만 저는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은 제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태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다 밝힐 순 없지만 춤이 끝나고 연락 오는 그 일 관련해서 연락 오는 것들과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똑똑하게 앨범을 내고 막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졸라 복잡해요. 근데 그걸 제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키드빌리랑 무슨 사이예요? 서로 까요? 네, 서로 장난 많이 쳐요. 키드빌리랑 무슨 관계냐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키드빌리가 뿌리에서 졌나? 졌을 때 키드빌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쵸 제가 졌죠. EK 갓갓갓 한치 키드밀리한테 진 느낌이죠. 이러 막 서로 놀렸어. 근데 뭐 예시가 완전히 맞진 않지. 맞아. 서로 이 딜을 넣습니다. 짤짤. 저도 딜을 최대한 대화할 때 넣으려 그래요. 경덕이 졸라 귀엽습니다. 쿤디판다님, 비와이님이랑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작업실에 있으면 마주쳐요. 근데 딱히 약속 잡고 만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좋아요. 비와이 형 항상 저한테 너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려고 하고. 네. 영지님 어떠세요? 형님 군대 언제 오십니까? 군대 얘기 하지 말자. 왜 그래 나한테? 고양이는 단모종을 선호하시나요? 장모종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단모가 더 좋아요. 장모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장모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장모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장모도 너무 예쁜데 뭔가 단모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또 뭐 있냐? 또 뭐 있냐? 끊긴다고? 끊겨? 어쩔 수 없어. 미안. 끊기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어. 저번에도 그랬거든. 영지 얘기 못 들었다고요? 영지 씨랑 아무 관계 아니라고요. 네. 영지 씨랑 저랑은 대화를 해봤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을걸요? 해봤나? 아, 해본 것 같아. 한 번.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유선상으로 대화를 해봤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어요. 네. 아니, 친분 없어요. 제가 대부분 이,
솔직히 인스타그램으로 뭐 마팔이 돼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래퍼들끼리 뭔가 이렇게 팔로우가 돼 있는 사이에서 거의 뭐 대화 안 해본 사람들도 많고, 네, 그냥 뭐 나중에 뭐 그 연이 다음에 뭐 하고 막 하는 거지 생각해가지고. 효리랑 무슨 사이예요? 친한 동생이에요, 효리. 네. 새로 사업을 만드실 생각이 있나요? 이게 약간 개드립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DM으로. DM으로 이거 물어보거든요, DM으로. 뭐 새로 사옥인가요, 다음 앨범? 근데 그 가로사옥을 들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왜 가로사옥을 만들었겠어? 새로 사옥... 아니, 앨범 들어봐. 앨범 들어봐줬으면 좋겠어, 이번 기회에. 그냥 새로 사옥이 당연히 안 나오지. 앨범 들으면 아는데. 저스티스하고 연락하나요? 필요하면 연락하죠. 필요하면 연락하죠. 네. 아, 제가 그렇게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그렇게 잘 안 해요. 일이 없으면 제가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좀 뭐 좀 귀찮은 것도 좀 크고. 예. 네. 뭐 옛날에는 그런 게 귀찮지 않았는데 뭐 점점 날이 갈수록 귀찮나 봐. 그냥 뭐 만나면은 뭐 재밌게 놀고 하는데 뭐 연락하고 막 귀찮아. 뭔가 좀 그래. 쉬네. 아니 무슨 이영지랑 무슨 관계냐는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옛날 꿈이요? 근데 그 장래희망 뭐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 막 제출하는 그런 용도로는 경찰을 하고 싶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요리사를 하고 싶었는데 뭐 요리는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꿈이 없었는데. 난 랩하고 싶었지, 래퍼. 힙합. 전국 힙합퍼지 팝소. 하? 바다라 내 악법. 혹시 DM 자주 하면 귀찮나요? 아, 뭐 제가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라 괜찮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진 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좋다, 난 이 직업이 좋다 이런 거지. 그건 꿈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신 분 없잖아요. 아, 난 초등학교 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땐 그냥 아무거나 적는 거야, 그때 멋있어 보이니까. 내 기억에도 그때 당시에 내가 경찰을 쓴 이유가, 밤이면 밤마다 우리 부모님이 OCN에서 CSI를 봤는데, CSI 마이애미의 그 반장님이 있어요, 호라시오라고. 그분이 진짜 카리스마 있으시게 나오는데 그거 보고 내가 경찰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CSI 마이애미 그때 무서워서 잘 못 봤어. 영어 좋아해요? 영어를 좋아하냐고요? 언어를 좋아하죠? 언어 재밌잖아요. 영어 할 줄 압니다. CSI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CSI를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SI 뉴욕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그 다음에 CSI 원래인 CSI LA를 좋아해요. 혈액형 뭐예요? A형이요. A형.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거 아세요? 안 해요. 스윗홈 안 봤습니다. 저 무서운 거 잘 못 봐요. 최근에 술 먹고 곤지암을 봤어요, 용기 내서. 술 먹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야 되는데 원래 무서운 거 보면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흐릿해서 잘 봤습니다. 꿈도 이상한 거 꿨어요. 막 곤지암 관련된 꿈 안 꿨어요. 펜트하우스 안 봤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 TV 프로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옛날에 넷플릭스도 이제 결제 시켜놓고 막 보고 했는데 점점 안 보는 것 같아.
고양이한테 안 두들겨 맞는 법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고양이가 때리고 싶다 하면 맞아주세요. 저희 집 구름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제가 지나가다가 제 발에 이렇게 때릴 때가 있고 막 쫓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피하면 더 쫓아와요. 그냥 한번 맞아주세요. 어차피 안 아프잖아요. 아프게 때린다면 당신이 키우는 게 고양이가 아닐지도 몰라. 호호 질문. 형 돈 많아? 아니 우리 아빠가 많지. 난 적당히 벌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좋은 질문은 아니야. 그리고 반말하지 마라. 25살이 된 기분 어떤가요? 25살. 저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막 23살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좀 현실 도피처럼 볼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전 진짜 아직도 25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되지? 그런가? 반오십 막 먼저 반오십 된 형들은 무슨 기분이었을까 이런 거지. 왜냐면 심바랑 제가 5살, 6살 차인데 맞나? 아니야 심바 알았을 때 심바 처음에 26이었고 그니까 반오십 언저리에 그때 막 심바가 막 야씨 내가 너 나이였으면 존나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나도 지금 20살 보면서 그 생각 들거든. 나도 20살이고 싶어. 그 옛날에 그 웹툰 중에 그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처럼 지금의 그 힙합력을 가지고 지금의 이 지식과 이 지성을 가지고 20살 되고 싶어. 근데 항상 그런 일들을 그런 류의 만화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 과거에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 현재를 바꾸면 무슨 인과가 엉켜가지고 제가 좆됩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을 사는 게 좋아요. 참고로 이 중에 시간 여행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뭐든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지금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집 청소 끝났어요. 지금 배경 비트 직선 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랩할 수 있어요. 사람은 래퍼라면 어디든지 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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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목살 동파육 좋다 오마이 난 도망 되네. 룸투어 안 돼요. 그냥 안 돼. 싫어. 오. 싸가지 없는 고양이 기준 있나요? 당연히 있죠. 필요할 때만 오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안 듣고 시키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란 거 하고 싸가지 없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맞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싸가지 없다라는 거에 정의를 하시면 돼요. 헌터팡 잘생겼나요? 헌터팡 잘생겼어요. 그 김남길 닮았어요. 헌터팡님 김남길 닮았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직접 물어보세요. 설거지 했습니다. 20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겨우 반오십 먹고 20살들한테 뭐야 할 말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은 술 주량을 늘리려면 바로 진탕 처먹지 말고 적당히 한 병에서 한 병 반,
두 병 이렇게 늘리시고 한번 술 진탕 먹고 응급실 한번 누워보세요.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생기겠지. 그리고 20살들 중에선 대학생, 대학교 많이 간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대학교 생활 재밌게 하세요. 뭐든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오빠 귀 몇 개 뚫었어요? 정말 재밌게도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긴 없어요. 이게 그 원래 두 개였는데 여기가 빠졌는데 못 찾아서 그냥 막혔어요. 근데 귀찮아서 뭘 안 하고 있음. 술 먹고 응급실 간 거 제 얘기 맞고요. 제가 그때 일주일에 7번 술을 먹었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간 거는 뭐 별로 그렇게 뭔가 썰이 없는데 당시에 디젤이랑 신발을 같이 살 때인데 디젤이 이제 제가 쓰러진 걸 보고 이제 그때 이제 신바가 야 대학병원 가지 말고 그냥 병원 가 그냥 병원 응급실 가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대학병원 접수 엄청 오래 걸린다 라고 했는데 디젤이 그거 쌩까하고 대학병원 내려왔어요. 물론 데려간 건 고마워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한 5시간 막 이렇게 막 접수처에서 뒤질 것 같아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 20시간 포도당 맞았죠. 그리고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는데 돌아왔는데 이제 20시간 포도당을 주입이 됐다는 거는 다른 말로 20시간 동안 제가 밥을 처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픈 거야. 엄청 신기했어. 이쯤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프네 이거였어. 코걸이 할 생각 없나요? 없어요. 여전히 흑발이 좋나요? 흑발 좋습니다. CC는 피하는 게 좋을까요? CC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 CC 전문이 있어요. 래퍼 중에 최엘비라고. 그 작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CC는 씨발이다라는 레전드 이행시를 만든 사람인데 좋더라고. 그 앨범 좋아요. 많이 들어요. 나는 일단 고졸이야. 근데 무슨 파스타 좋아해요? 요즘은 오일 파스타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뭐 제가 보통 소스를 만들어 먹어서 무슨 파스타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뭐 빨간 국물 좋아하고 하얀색 좋아하고. 해장은 뭘로 해요 여러분? 해장 치즈버거, 피자, 냉면. 이거는 그냥 뭐 개인 기호에 따라 다른데 치즈가 실제로 엄청 위장을 보호해주고요. 냉면은 그냥 시원해서 먹을만한 것 같아. 근데 뭐 해장을 막 무슨 막 국물로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있는데 아 저는 솔직히 이거 대단하다고 봐요. 대담하면서 동시에 공감이 안 가. 그러면 더 속이 뒤집어지지 않나? 아, 나도 CC 해보고 싶다. MBTI 믿으시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MBTI가 무슨 종교가 됐나요? MBTI 안 믿어요. 근데 MBTI가 정해준 저의 성격이 진짜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열받긴 함.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질문 몇 개로 나를 파악해버렸냐고 열이 굉장히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격 자체도 INTP인 것 같기는 해. 하지만 믿진 않아. 믿지 않는 것도 INTP 같기도 해.
좀 열받네. 뭐 너무 결고론적이잖아. 그래서 네가 INTP야. 넌 MBTI 아래 갇혀있어. 함정에 걸렸다. 영어로는 트랩. 오. 똥손에게 추천할 요리 하지 마요. 똥손은 하지 마. 요리 못하는 사람들 특징 뭔 줄 알아? 아니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매뉴얼을 쌩까고 하더라고 요리를. 그냥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똥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리가. 요리는 똥손이 없어요. 시간 정해주고 약불, 강불, 중불 중에서 고르라고 하고 몇 분씩 볶은 다음에 그거 넣고 순서도 정해주잖아. 언제 뭘 빼고 언제 뭘 넣고 하는지 알려주잖아. 근데 그걸 못한다? 그거는요 당신 손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그 매뉴얼에 따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하지 마요. 하고 싶지 않은 하라는 걸 안 하는데 뭘 추천을 해. 그냥 똥손한테 추천할 요리.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 요리 시키세요. 매뉴얼 쌩까고 했는데 요리 잘한다 그게 저거든요? 저처럼 하던가. 근데 이건 재능이에요. 아 약간 좀 거만한데? 자 취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뉴얼을 쌩깠는데 감이 좋아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하지만 그럼 당신이 먹었을 때 맛이 있겠죠? 근데 맛이 없으면 매뉴얼대로 하라고요.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웃기다. 19이 20살 오빠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간절해요. 일단 20살이 되세요. 2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은 19이 20살을 꼬시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 모르겠네 나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20살 오빠를 19대 꼬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지만 권투를 빕니다. 사랑니 발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니요 제가 매복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아래에 그거 이제 검사 받으러 가서 이제 제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때 이제 뽑기 전날에 너무 주위에서 이제 사랑니 뭐 존나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검색을 했습니다. 네이버 말고 유튜브요.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서 그 사랑니 뽑는 그 그래픽 영상이 있어. 그 실제로 하는 건 안 보여주고 그 3D로 그 그래픽화 돼가지고 그 마취 이렇게 잇몸에 넣고 그거 째가지고 그 벌린 다음에 그 서걱서걱 케이크 썰듯이 뽑아가지고 또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뽑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고 다음날 가니까 입안을 내가 못 보잖아. 못 보는데 서걱서걱 소리 나고 징 소리가 나고 막 그런 게 다 그 그래픽이 그려지더라고. 그걸 신기했던 경험이 있고 막판 가서는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근데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마취 풀려도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게. 좋아하는 애인데 고백 어떻게 하나요? 제가 바야흐로 중학교 2학년 때 약간 관심이 있었던 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아 애들끼리 그냥 있다가 그 나중에 그 걔네들이 나를 왕따 시킨 거지. 근데 이제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뭐 괜찮아요. 뭐 그 뭐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전학을 온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괜찮다라는 여론이 있었어. 그래서 난 그냥 거기 동조만 했어. 근데 분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지금 생각해보면 존나 이상하네. 개반해 갑자기. 근데 그런 여론이 만들어져서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사귈 마음도 없는데 차였는데 아니요 제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당한 이야기예요. 네, 사랑 이야기가 아니야. 당한 이야기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억지로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일단은 관심이 만약 그쪽에서 없으면 하지 마요. 네, 뭐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커피도 한 잔 때리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잘 되지 않을까요? 라방하다 현타 온 적 없어요. 현타 많이 와요 라방하면. 왜냐면은 현타가 왜 오냐면 모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 근데 그게 나쁘단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그게 되게 정말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 조금 현타가 오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청소 5시간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을 수 있어요. 오디비 요즘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스카프 좋아합니다. 믹스셋 끝났네. 뭐하지? 뭐 들려주지? 요즘 뭐 한 거 들려줄까? 스카프랑 타월 이런 거 있잖아. 머리에 얹는 거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해요. 하나 사야겠다. 펜토 앨범 들을까?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저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만약에 누가 고추장찌개 맛있게 해온다 하면은 밥 한 공기 뚝딱.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김치찌개 먹을래? 고추장찌개 먹을래? 하면 김치찌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편집샷 맞나요? 아닌가? 모르겠다. 엑소 백현님이 뿌리 불렀는데 반응은요? 일단은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 아이돌 쪽을 진짜 잘 몰라요. 제가 막 최근에 뭐 블랙핑크 말고 몰라요 사실. 막 레드벨벳에 누가 누군지 몰라 진짜로. 근데 이제 엑소라 이름 당연히 알지. 너무 그 유명하잖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리는 당연히 백현님이고. 근데 이제 누가 계속 막 DM으로 사람들이 보내는 거야. 지금 뭐 엑소 백현님이 뭐 뿌리를 불렀다 이래가지고 인증 까보라고 했지. 근데 막 보내주더라고. 근데 되게 잘생기셨던. 먹는데 갑자기 막 졸라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 아마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내 모습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 술을 안 먹었으니까. 근데 한번 그렇게 울어주면은 다음날부터 괜찮아져요 사람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나 이거 아빠한테 자랑해야겠어. 아빠가 너무 잘 낳아준 것 같아, 아빠 엄마가. 근데 여러분 이제 슬슬 꺼야 되니까, 여러분 왜 디젤이 저랑 친한데 디스전 가사에서 이 새끼 얼굴은 만들다만 매주라고 왜 썼을까요?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저 뭐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뭐 그래 뭐 어딘가 쓸모 있겠지 이 정도로 보지. 왜 그 가사를 그렇게 썼을까? 어? 그런 거지. 자, 마지막 질문 3개 받고 제가 최근에 만든 노래 하나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좋게, 이거 조금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메이저 래퍼가 아닌 래퍼가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릴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근데 제일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자면, 메이저 래퍼들한테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은 당신한테 작업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샷아웃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저예요. 제가 싹을 때부터 발굴한 아티스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그러면 저 말고도 여러 명한테 보내세요. 제가 당신을 탑급으로 만들어드릴진 몰라도 씬에 발은 디딜 수 있게 해줄지 몰라. ON이 형 찾지 않았나요? 개소리입니다. 지금 ON이랑 사이 나쁘지 않아요. 뭐 그 형 요즘 뭐하고 살라나? 어쨌든 메이저 래퍼가 아닌 래퍼가 메이저급으로 올라오려면 끊임없이 메이저 래퍼들한테 비벼야 된다는 비정하고 피토하는 현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언해주 앨범 들어봤어요? 언해주 앨범 들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너무 즐겁게 들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은 이거 디오, 아 맞다 이거 디오리다 이거랑 그 뭔 남자 새끼들이 말이 그리 많어 본 줄 알았네 나 가십걸 뭐 이런 가사 있었는데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언해주 파이팅. 옛날에 핸즈클럽 대기실에서 대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질문을 복붙을 해놨어. 아이고. 아 뭐 질문 재밌는 게 없네. 지혜 안녕. 오케이,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키드밀리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일단은 디젤 소개로 알았고, 당시에 이제 저희가 20살, 21살 막 이럴 때였고, 키드밀리가 그럼 몇 살이지? 뭐 25쯤 됐겠죠? 근데 이제 그 키드밀리, 그러니까 디젤과 히빈 케이스라는 프로듀서의 그 중심으로 맛있는 맥주라는 맥주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멤버가 쿤디판다, 디젤, 키드밀리, 이수호, 야간캠프, 뭐 이지마인드, 뭐 우리 크루 지금 있는 희수 막 이렇게 있었는데, 몇 명 더 있었는데 첫 정모를 하고 와해가 된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경민이 통해서 계속 봤지. 어쨌든 뭐 할 질문이 없어서 그냥 빨리 끝냈어요. 그 제가 만드는 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없나? 없음 말고.
있겠지. 아, 드릴의 한 거 들어볼래? 아이씨, 이거 그거잖아. 아이, 진짜. 야, 뭐 없는데? 뭐 없다, 미안. 옛날에 했던 거 들려줄게. 체류기간이라고. 엘라이크랑 했던 건데, 또 눈 오는 날씨에 들으면 재밌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유명인이 된 지 54일쯤 된 쿤디판다의 신년 첫 라이브 잘 보셨고요. 코로나 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아, 정말 힘들어가지고 뒤질 것 같아.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환상을 팔기 위해서 작업을 하러 떠나진 않고 오늘은 놀 거예요, 친구들이랑. 안녕히 계세요.